아까 저 북에 아마 가족들이 좀 어디 좀 변방 어디에서 아마 고초를 겪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주 힘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북한에서 남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갑자기 가족들을 동원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비난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눠 보시죠. 사회주의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선속담에 개도 길러주면 쥐를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개보다도 못하다 이 소리입니다. 내 말은 물질 생활에 대한 요구가 나보다 강했다고 봐야 됩니다. 여자 문제 때문에 복잡한 곳에서 온것 같습니다. 난그 여자 이름도 잘 모르고 이거 조명철이는 일체 표현을 안 한다. 근데 거기 허박식 가는 경우라 말입니다. 인권이라는 게 너희들이 말하는 인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권, 다 다른 거.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걔가 뭘 공학범위에 대해서 안다는 겁니까? 난 내 앞에 지금 조명철이가 앉았으면, 그래서 칼집이 좀 깊은 생각입니다. 뭐, 저희들이 영상, 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의 형입니다. 며칠 전에는 동생이 나와서, 금수도 제둥지를 안다, 뭐, 이렇게 비난하는, 저 영상을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형을 동원해서 또 저렇게. 저기에 나와 있는 주장들은 뭐, 조명철 의원에 딱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일 것 같은데요. 가족들을 인질로 해서 저렇게 하는 거. 네,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셨습니까? 가슴이 많이 아팠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건 항상 북한이 하는 수법입니다. 이렇게 가족을 동원해서 인질로 잡고 가족을 동원해서 비난하고 뭐 해유시키고 또 비판하고. 근데 그게 북한이 뭐 오래된 늘 쓰는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최근에 국제재판소에 지금 김정은이가 해부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워야 된다, 뭐, 이렇게 예, 봤네. 그러니까 지금 국제적 위신도 더 지금 훼손되고 또 국내적으로도 뭐 어렵게 되니까 지금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탈북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이 김현희 씨를 협박하지는 못해. 자기들이 예. 뭐 칼기 폭파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예. 북한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 저는 북한 사람이 아니고 네. 칼기 사건 자기네가 하지 않고 남한이 자작극이라고 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하면 인정을 하는 것이 인정을 하게 되기 되는 거죠. 때문에 예. 네. 차라리 저를 욕해주면 그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아, 그렇죠. 예. 저는 말이죠. 이게 참큰 비극이 115명의 유족들입니다. 네. 기장을 포함해서 다 죽었으니까요. 네. 115명의 유족들 중에 네. 일부입니다. 네. 극히 일부가 김민희 씨를 가짜로 모는데 앞장서서요. 아까 그러나 다수 말씀하신 거. 유족들은 아니죠. 그래서 네. 이 유족들이 이제 다시 그 유족회를, 정상적인 유족회를 꾸려가지고 할 일이 있어요. 아, 그건 네. 뭐냐면은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저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됩니다. 아, 손해배상 소송을 소송을. 해가지고 북한 재산을 다 압류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네. 여기 전례가 있습니다. 1988년에 리비아의 카다피가 네. 폐남기를 폭파시켰습니다. 네. 폐남기를. 네. 그래서 270여 명이 죽었어요. 네. 수사를 해가지고 카다피가 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1인당 천만 달러를 배상받았습니다. 네. 1인당 천만, 약 27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수준으로 11억 5천만 달러를, 11억 5천만 아. 달러를 김정은이한테, 네, 북한 북한 정권에. 정권한테 손해배상을 물려야 됩니다. 아. 그 운동을 이제는, 유족들이 하고, 이게 유엔에서 지금, 김정은과 그 일당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저런 그렇죠. 가족들 동원한 그러니까 영상 보내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찬스고 인권으로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 출발점이 대한항공 폭파 사건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든지 북한을 테러 집단으로 확정하는 데 있어서 김현희 씨가 살아서 증언한 거. 김현희 씨 때문에 바로 그 직후에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네. 북한이. 그러다가 부시 정부 말년에 이제 빼줘버렸습니다만은. 네. 다시 북한을 이제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때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11억 5천만 달러의 국제적인 전례가 있으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앞장서서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심재환 변호사와 반대형의 변호사가 네. 나타나야죠. 반대해가지고 네. 이걸 통해서 이 사건을 끝내야 됩니다. 이 사건 끝내는 것은 이 지령한 사람들, 북한 정권 책임자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서야 돼요. 그걸 처벌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지금 북한 인권법, 국회에 뭐 여러 가지 북한 인권법이 지금 제출이 돼 있는데 뭐 계속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 참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인데 네. 예, 어떻게 저 진짜 그 불쌍한 북한 인권을 그렇게 외면하고 있는지 네. 정말 국회의원들 자격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저는 네. 저는 이 문제는 말이죠. 네.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네. 북한 인권 문제를 네. 이렇게 진심을 가지고 제기하고 있는데 네. 특히 유럽 국가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일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국회가 북한 인권법 통과를 막고 있다는 것은 이건 나라 창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북한 인권법 통과를 막고 있는 국회의원들이야말로 반인도 범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반인도 범죄자예요. 저는 이 사람들을 국제사회에 고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맡고 있는 국회의원 명단을 다 공개를 해가지고 국제사회에 네. 다 돌리면서 이 사람들은 히틀러 유태인 학살을 변호했던 사람하고 비호했던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입국시켜주지 마라. 네. 입국시켜주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될 사안이다.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통일을 뭐 위에서 뭐 계속 퍼줘야 되고 뭐 인권을 얘기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반통일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통일이 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아. 네. 김정은이 오늘 그 뭐 지난번에 한 40여일 은둔하다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는데 오늘은 이제 지팡이를 떼고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체제 어떻게 보세요? 영속하는 체제라고 좀 보십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은 체제는 참 뭐 불안하고 네. 참 뭐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뭐 이민들은 더 굶주림에 허덕이고 그리고 네. 그 장석태 뭐 고모부를 죽이고 막 또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뭐 몇십 명씩 총살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공포 정치하고 뭐 요즘에 건강설도 나오고 그런 거 보면 지금 북한 내부도 참 많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인민들이 네. 많이 동요도 일어나고 지금 네. 그 경제는 어렵고 그래서 저런 독재 국가가 참 얼마나? 오래는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그게 네. 돼야 우리 혹시 북에 있을 가족들도 네. 뭐 만날 기회가 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 대표님, 그러니까 야당은 지금 김정은 뭐 저렇게 좀 나타나기도 했는데 야당은 삐라 있지 않습니까? 삐라 예. 방지법을 좀 추진을 좀 한다고 좀 하는데 삐라 방지법 추진하면 그건 헌법 위반이죠. 헌법 위반이고 그렇게 추진한 사람은 난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삐라 방지한다는 게 뭡니까? 김정은을 보호하겠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반인도 범죄자라는 거예요. 반인도 범죄자. 그런 사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는 무슨 방법이 없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니, 북한에서 삐라 예. 보낸다고 해가지고 남한에서 불편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어쨌든 이제 남북 관계를 뭐 민감한 시점에 자꾸 뭘 이게 북을 자극하는 그런 전단을 내보내고 하면 뭐 될 일도 안 되고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거든요. 왜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됩니까? 북한을 자극해야죠. 북한을 자극하고 압박하고 해가지고 북한을 변화시키도록 만들어야지. 네. 그러면은 강도를 자극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형사가 강도를 자극하기 싫어가지고 권총도 안 차고 다니면은. 그 범행이 줄어듭니까? 네. 그러니까 네.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 정권을 악으로 보느냐, 네. 적으로 보느냐입니다. 북한을 악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그건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면은 저 남태평양에 가서 사는 게 그러니까 이 삐라 문제도 네. 아니 뭐 저게
정권이 반대한다 그러는데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정치를 잘하고 인민들 굶주리지 않고 인권 보장하면 이 삐라를 보내겠습니까? 그렇게 눈과 인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냥 거짓 교육만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거기서 탈북한 사람들이 진실을 그래도 삐라를 통해서 알려 그나마 알려주는데 네. 그거를 막겠다는 건 북한 정권을 진짜 위해서 위하겠다는 거고 주민들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소득이 분단됐을 때는 서로 테레비를 봤답니다. 네. 그때는 그러니까 삐라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삐라 보내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 북한이 남한의 이 모든 테레비 그냥 보게 하자고 그러면 삐라 안 보내도 되는 겁니다. 아 차라리 북한에서 마음대로 볼 수 있다면 TV에 예, 보게 네. 하면 뭐 삐라 필요 없죠. 네, 저희들이 좀 준비한 질문들이 더 있는데 오늘 좀 시간이 다 마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또 다시 한번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